I've been good this year. Make your list and check it twice. I'll leave you a note right here underneath the Christmas lights. Carols and bells, none of them help.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에 샤오미 초음파 가습기를 리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뷰를 진행하고 그 이후로 뭐 그래도 꽤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기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둘씩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다가 많이 달아주시긴 했었는데 통세척이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뭐 청소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입구가 되게 조그맣다 보니까 확실히 좀 청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떤 가습기가 괜찮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습기 업체랑 이제 연락이 됐는데 운이 좋게도 네, 제품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가습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은 브링더홈 에코 무디 가습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초음파랑 가열식이랑 둘 다 합쳐진 복합식 가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전에 샤오미 가습기, 초음파 가습기잖아요. 네, 세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미세한 찌꺼기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뭐 아무리 UV 램프로 그런 것들을 뭐 컨트롤 해준다라고 해도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가습기에 관해서 잘 모르고 구입을 한 다음에 최근에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초음파 가습기가 문제점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초음파 가습기가 일반적으로 청소하기가 좀 어려운 분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 번식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 소리는 좀 건강에 좀 유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저희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습기랑 공기청정기랑 이렇게 같이 쓰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초음파 가습기가 이 안 좋은 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음파 가습기가 수증기가 아닌 작은 물방울들을 막 그렇게 분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필터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지금 겪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저희 집에는 역시 전자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초음파 가습기도 안 좋다네요. 그 물방울 입자에는 석회나 미네랄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가전제품은 빨리 망가뜨린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가열식이 무조건 좋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가열실은 물을 끓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음이 조금 있는 부분? 그리고 역시 물을 끓인다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사용하게 되니까 일반적인 초음파 가습기, 네, 그런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전기세가 조금 더 나온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리뷰할 브링더홈 에코 무디 가습기, 이 제품은 복합식 가습기입니다. 초음파에 있는 장점, 그 다음에 가열식에 있는 장점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가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브링더홈 에코 무디 가습기는 작은 물방울이 아닌 수증기를 분사시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기기들이 좀 안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주변에 공기청정기가 있다 그러면 가열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소음이 조금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켜놓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거의 뭐 백색 소음?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심신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전기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 복합식이다 보니까 두 개를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초음파나 아니면 가열식, 역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세가 좀 저렴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이게 샤오미 가습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었던 것 같아요. 통세척이 매우 쉬운 편, 입구 자체가 되게 넓게 네,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이게 처음에 가습기를 구입했을 때는 통세척하는 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 이런 생각으로 구입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막상 지내다 보니까 통세척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통세척이 매우 쉽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강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는 뭐 대용량이다 보니까 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물을 딱 채워놓고 그냥 열심히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품 자체도 가볍고 제품을 옮기지 않고도 물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남녀노소 사용하기 괜찮은
네, 가습기라고 보여졌습니다. 가습량 같은 경우는 총 3단계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엄청 세요. 그래서 분무량이 강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대신 되게 약하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음파식, 가열식 이렇게 두 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열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수증기가 약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못 느끼는데 켜놓고 그냥 와가지고 손을 딱 대보면 되게 그 기분 좋은 따뜻함?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이 가습기를 저는 먼저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딱 방에 들어갔을 때 그 공기가 따뜻하다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두기 괜찮은 그런 가습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LED가 있더라고요. 무드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특히나 방에서 불을 끄고 살고 싶긴 한데 너무 어두운 경우, 살짝 은은한 조명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습기 하나만 두게 되면 무드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구입하실 때 이 점도 참고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역시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 시간 같은 경우는 1시간부터 12시간까지 터치 방식으로 하나씩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작 방식이 모두 터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서 망가질 확률이 좀 어느 정도 줄어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제품들이 만약에 수동으로 하게 되면 그런 전기 같은 것들, 이런 조작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습해지고 막 그러다 보면 제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터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이 제품이 생각보다 꽤 가벼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두기 괜찮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화이트 톤에다가 약간 누드 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인테리어 제품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옆에다가 저는 이제 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은은하면서 깔끔한 디자인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사용하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해봤거든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무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타이머를 켜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한두 시간만 켜놔도 그게 잠자는 동안 꽤 지속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꽤 만족스러운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브링 더 홈 에코 부디 가습기 리뷰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제품 그럼 누가 사용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습기를 뭘 사야 될지 모를 때 막 초음파식이 좋냐 가열식이 좋냐 보통 이런 것들을 막 검색하다 보면 끝없이 가잖아요. 네, 그럴 때 복합식을 사가지고 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고민이신 분들, 이 제품을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 요즘 도시에서 살게 되면 막 비염이나 막 전체적으로 건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 방에다가 막 건강에 안 좋은 초음파식만 두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가열식만 두기에는 조금 뭔가 또 애매하고, 그럴 때 이 복합식으로 만들어진 브링 더 홈 에코 무디 가습기를 놓아둔다라고 하면 꽤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켜놓기만 하면 뭐 건조하지 않고 약간 공기 자체를 순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보니까 그것만 봐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이 제품을 살짝 탁 쳤어요. 그러면 막 이게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물통을 막 억지로 이렇게 갑자기 든다거나 막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그런데 여기에 자동 셧다운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제품 전원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전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 제품 하나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초음파식 있지, 가열식 있지, 거기에다가 타이머도 있지, LED 조명까지 있어요. 그냥 거의 올인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구입하실 때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브링 더 홈 에코 부디 가습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